네, 이 담뱃세 인상에 이어서 서민증세 논란이 되는 주류세 인상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타이밍을 엿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당장 내년 1월부터 빈병 보증금이 인상되면서 맥주값이 소폭 오릅니다. 이 빈병 보증금 인상폭만큼 소비자 가격이 오르기 때문인데요. 이 담뱃세에 이어서 서민증세라는 논란이 있는 주류세 인상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세무학회장인 홍기용 인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주류세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이 담뱃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담뱃세를 인상해서 세수 확보에 효과가 있었나요? 결과적으로는 있었습니다. 네.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이제 올려서 올해부터 담배 관련세 즉 담배 한 갑에 붙는 게 여러 세금이 있습니다. 네. 담배 소비세, 지방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그 이외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붙는데 네. 이것이 종전에 한 갑당 1,550원에서 3,318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는데 네. 정부가 이로 인해서 당초에 한 2조 8천억이 더 거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가 후변율이 한 34% 줄어들 것으로 이제 보았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에 올 초에는 뭐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습니다만 네. 거의 이제 종전과 육박하도록 이렇게 회복이 돼서 아마 지금부터는 더욱더 당초 예정된 그 증세 효과보다 더 크게 세수 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증세 효과는 있었고 그런데 예측했던 담배 소비량은 줄어들지 않았고 그런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배 소비가 양이 사실 이제 가격이 오르면 많은 그 흡연량이 이제 줄어들 것을 이렇게 이제 보았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몇 차례 담배 소비세를 올렸는데 조금 소폭 올렸다. 그래서 요번엔 네. 대폭 올리면은 흡연율이 이제 줄어들 것으로 보았는데 사실 과거에도요. IMF 때 시절하고 그 다음 그때 한 1998년 정도인데 네. 그다음에 요새 2009년 10년에 이제 서프라임이라 해가지고 이런 그 국제 어려움 금융 어려움 있을 때 네. 사실 그때가 제일 많이 그 흡연량이 높았었어요. 사실은요 가격이 이렇게 변화될 때보다 네. 따라서 이러한 그 가격 효과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 있다. 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그러면 낮은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담배가 한 4,500원이지만 미국이 네. 한 7천 내지 만 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걸 보면 소득 수준으로 보나 또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제 적지 않은 수준에 왔는데도 네. 담배 소비량이 이제 줄고 있지 않아서 가격 정책으로는 이제 한계점 있지 않느냐. 따라서 비가격 정책에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흡연율이 줄지 않을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담뱃세 이야기를 먼저 나눈 게요. 지금 네. 이제 분석을 잘 해주셨지만 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올린다는 명분은 사라지고 증세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담뱃세와 함께 이 주류세 인상은 매년 이야기가 나오는 단골 메뉴이긴 합니다만 네. 선거를 앞두고 이제 번번이 무산된 바가 있었는데요. 네. 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주류세를 인상하겠다. 이런 논리는 이제 좀 학습 효과 때문에 안 통하지 않을까 싶은데 주류세 인상을 만약 한다면 사회적 반발 크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그 담뱃세를 그때 대폭 올 때는 그 정부가 내세운 가장 큰 것은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네.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사실 또 담배가 좋은 게 아니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담배의 흡연율을 이제 줄여야 되겠다는 이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봤는데 실제는 그 흡연율은 줄지 않고 세수가 이제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또 주류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좀 세금을 좀 대폭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가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술이 소주 가격이 4, 5천원이고 사실 그 이 출고 가격은 한 1,200원 내지 300원 정도입니다. 네. 이게 술값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올려도 술이 그 원래 워낙 그 제조 원가가 싸기 때문에 네. 제조 원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건데 어느 정도 올려서는 이 술이 아주 크게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네. 세수 효과만 있고 술 주류 소비량은 줄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을
확률이 매우 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설명 주셨는데요. 그 우리나라가 주세에 이 종가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출고될 네. 때 가격이 비싸면 상당히 높은 과세를 받는 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거 조금 더 이 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걸 좀 우리나라 술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은 네. 소주, 맥주, 위스키 이런 것들이 출고 가격의 72% 일단 주세가 붙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교육세라고 특별세가 또 30%가 또 붙고요. 네. 또 최종적으로 가격이 소비자한테 갈 때 부가세가 또 10%가 붙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 술을 유흥음식점에서 먹으면 또 개별 소비세가 10%가 또 붙는 등 네. 사실은 그 출고가보다 110%, 112 내지 130% 정도가 그러니까 원가보에 더 배로 세금을 그 부담하고 있는 형편에 있어요. 현재로서도. 네. 많이 상당히 세금을 과세되고 있지만 소주 가격 같은 것이 출고가가 1,000원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1,200원 정도 네. 너무 낮아서 거기다 아무리 세율을 곱해도 아주 뭐 많이 때리지 않는 한은 그 이 가격에 대한 효과는 크게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국 술에 대한 소비량이 줄지 않으면은 어떤 소비량을 이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여튼 술을 먹지 않게 하는 게 좋지 지금 가격으로 세금을 통해서 계속 올려도 한계점이 이른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비세는 역진성 즉 소비세는 똑같은 세율이기 때문에 부자가 먹거나 가난한 자가 먹거나 세금이 똑같아서 네. 또 이렇게 소비세를 계속 그 주세로서 모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네.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무한정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 조금 잘못 이해하시면 듣는 네. 청취자분들 중에 네. 그럼 이 술에 그렇게 이 세금 비중이 높았단 말이야 하면서 네. 술을 많이 마시면 애국하는 거네 뭐 이런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네요. 상당한 그러니까 최소한도 네. 112% 이제 총 세금을 합해보면 그러게요. 출고가에 그렇게 되니까 사실 뭐 이거 그런데도 소주 가격이 한 4,000원 정도 네.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걸 뭐 4만 원 올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술은 이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먹는데 만약에 그렇게 올리면 결국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금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무한정 올릴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지만 네. 이 담배나 술이나 그렇게 이제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술로 인한 이 사회 경제적 피해가 연간 20조 원에 달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네. 이 만약 주세를 인상한다면 좀 이 사회 경제적 비용은 줄어들고 주류 소비량이 감소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게 이제 제일 핵심인데 네.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그래서 이게 지금 술이나 담배나 전부 건강에 안 좋고 또 술을 또 많이 마시면은 뭐 우리 교통사고 등 사회적 유발하는 사회적 불경제가 상당히 있겠다 하는 것은 네. 뭐 국민이 이제 공감하는 거고 네. 가능한 이것은 이제 줄여야 한다는 그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완전히 물량적, 물리적으로 소비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네. 따라서 이것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소득 수준에 맞게 이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 즉 여기는 거의 가격이라 봐야 세금을 세금 덩어리예요 사실은요. 네. 네. 이것을 국민 전체적인 소득 수준과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한정 올릴 수 없어서 비가격 정책을 상당히 유도해서 흡연을 줄이거나 술을 줄이는 문화와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 네. 등을 억제책을 내놔야 되는 것뿐이 없겠다. 세금 가지고는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였습니다.